안녕하세요, 영혼돌봄 가족 여러분. 오늘은 55강인데요. 지금까지 영혼돌봄을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또 따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하와 진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혼돌봄이라고 하는 이런 작업은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볼수 있지만 결국은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해하는 만큼 내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는 우리 영혼돌봄 가족들뿐만 아니라 영혼돌봄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영혼을 잘 돌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 강의를 함께 하면서 이 영혼 돌봄의 이 과정을 좀 새롭게 이렇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영혼 돌봄 가족을 위해서는 이 영혼 돌봄 수련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렸고, 그리고 한달 전이죠. 한달 전부터는 한달반 됐나요? 영혼돌봄의 정말 산 증인이라고 할수 있는 사막의 교부들, 그 중에 지금도 계속해서 자애록, 필로칼리아를 일주일에 두 번씩 소개해 드리면서 한 번은 영혼돌봄의 산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혼돌봄을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산책하면서 내 영혼을 돌보자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책은요, 제가 내년 못해도 중반기에는 출판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준비는 몇십 년 됐지만 구체적으로는 제가 호주에 와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준비한 거를 계속 강의하고, 어떻게 보면 묵히면은 이게 신간이 아니라 이제 구간이 될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다듬고 또 다듬어서 영혼 돌봄 산책이라는 그런 책 제목으로 내년 2023년, 봄? 5월, 6월? 7월? 이 정도에 이제 제가 낼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우리 영혼돌봄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시드니 한인성당 교우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이라든가 또제 유튜브를 많은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시청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정말 저도 이제 일종의 영혼 돌봄의 영성 생활에 일종의 이제 어떤 책임감도 이제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나눠드렸던 내용들은, 몸, 혼, 영.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집어서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표현하실 때는 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영, 혼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몸은 잘 알죠. 몸은 육체와 또, 육체도 육체, 살과 몸의 한 부분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감정,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행동으로 가지만, 저는 기본적인 측면에서 생각과 감정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혼은요,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아와 연결되는데, 에고는 바로 혼인데, 물론 유교에서는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혼백이 흩어진다고 그랬죠.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간다는 그런 유교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 영혼이라고 했을 때 영혼이라는 것은 이 영혼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저는 생각과 감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으로 보면은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초기 사막의 교부들은요, 몸은 소마라 그래요. 소마.
소마라고 하는 말 자체도 영어로 바디입니다. 몸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영혼이라고 했을 때 혼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 푸시케.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히란 말인데 여기서 사이콜로지가 나왔습니다. 사이코. 푸시케를 히란 말로 라틴 말로 옮겨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영어로 가면서는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생각과 감정, emotion, 그리고 thought, 생각, think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것, 몸, 혼, 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히란 말로 푸네우마이고요. 또 영어로 라틴 말을 통한 영어로 얘기하면 spiritus, 영어는 spirit입니다. 혼은 영어로 soul,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영혼 돌봄의 인간 구성의 존재인데 몸, 혼, 영, 히란 말로 소마, 푸시케, 푸네어마의 한 단일체를 얘기하고요. 이것이 영어로는 body, 그 다음에 여기서는 soul, 그 다음에 spirit. 이것이 이제 영어의 한 단일체고 이것을 제가 이제 한국말로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몸, 혼, 영 이런 말을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그 신비하게도 우리나라 언제입니까? 16세기에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도 인간의 여러 건강을 좌우하는 포인트로서 정기신을 얘기해요. 정확하게 정기신이라고 하는 건 정은요 몸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장을 얘기해요. 신장. 신장이 건강하고 거기에서 몸이 이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정은 신장과 몸을 얘기하는 몸 건강. 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운을 얘기하지요. 기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폐를 얘기하면 폐. 심호흡을 하고 우리가 호흡을 자주 들숨 날숨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이라고 했을 때는 정기 신의 신은 정말 이 신자의 이 장기는 심장입니다. 심장. 바로 이것은 초월적 그 가치로 드러나고 있는 인간의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방향과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치, 정신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몸과 또 기와 신, 인생의 가치, 그것을 장기로 다 얘기해요. 심장이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고 폐는 바로 이 기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몸은 신장과 관계가 있는 것이 참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몸, 혼, 영과 16세기인데 정기신 이것이 서로 연결될까? 물론 저는 추측은 합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16세기만 해도 일본에도 그리스도교가 들어왔고 중국은 한문으로 된 서학책들이 많이 있었죠. 아마도 그런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만은 그건 이제 우리 사학자들께서 이제 또 연구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유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유교는요. 그 원시 유교를 우리 한국 그 조선 특 한반도의 민족들은 원시 유교에 참 천착합니다. 원시 유교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상제 개념이라든가 천주 개념이 인격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송나라 때 성화 주자학 주희가 주자학을 시작하면서 또 그 주자학 또 유교가 우리 한반도 즉 신라 또 구체적으로는 고려 때 그렇죠 고려 때 그리고 조선 천년 합쳐 천년을 유교의 그러한 그 삶의 가치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죠?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 불교 천년 이상. 통일신라 이전부터. 그렇죠? 또 백제도 불교가 있고 고려도 불교가 있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의 가치를 품어낼 수 있는 한반도
한민족, 뭐 한자라는 말을 저 하나라는 고집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환단 거기도 그렇고요, 고조선의 단군 신화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 서기로는 2000년이지만 그 전부 5000년의 역사 안에서 우리 모든 종교 신화 시대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삼국 시대 때의 이런 신화적인 그런 탄생설화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라부터 연연이 내왔던 불교 천년, 유교 천년,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교 지금 30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한국의 정신이 어떤 걸까? 물론 샤머니즘도 당연히 근거에 있는 것이죠. 바닥에 있는 거지만 이 샤머니즘이 정리되지 않은 샤머니즘이 문제예요. 이것이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그리스도교가 정말 중요한 전 세계의 종교의 부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리의 한국 사람들 한민족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중요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민족이 하나겠습니까? 저도 이제 곽씨가 중국성이에요. 중국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한민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의미의 한민족, biological term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한반도에만 살기만 하면 어느 민족이든지 한국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라는 개념. 물론 성균관대학교의 이제 유교학과의 우리 이기동 교수님께서도 조연 우리 기자님의 유튜브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아 정말 이 잠깐 말씀드리면 조연 기자님 한겨레 신문 기자님이죠. 그분께서는 종교 담당 기자신데, 한번 여러분들 조연 기자님의 유튜브를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 종교에 대해서는요, 객관적인 보편적 가치를 충분히 얘기해 주는 분이 조연 기자님을 통한 유튜브예요. 저도 그걸 자주 보는데 아주 감동적이고요. 저도 이제 거기 나오는 분들이 저하고 또 한국에서 많이 소통하고 같이 작업도 하고 심포지엄뿐만 아니라 벌써 30년, 25년 이상 됐죠. 이기동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성대 교수할 때 이제 그런 작업들, 우리 주교회의 토착화 우리 연구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작업들을 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각 종교의 모든 가치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에게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처의 사상과 공자의 사상과 예수의 사상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것에 우리라고 하는 이 한국 K정서, K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그것을 이제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유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자가 얘기했던 이와 기, 태극, 또 우리 조선 700년 동안 이황 태계 선생과 이 율곡 선생이 둘이 이기 이원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전부터 한 700년 논쟁이 있었죠. 붕당 정치에서 이기 이원론 논쟁이 있었잖아요. 끝나지 않았죠. 그러나 이것은 서로 결론이 안 난 얘기는 뭐냐면, 이 선생이 얘기하는 기와 율곡 퇴계, 율곡 이 선생이 얘기하는 기와 퇴계 이황 선생이 하는 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곡 선생이 얘기하는 기는 송나라의 이기 이월, 주자가 얘기했던 이 기, 그의 그 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황, 퇴계 이황이 얘기하는 기는요, 이원론적인 이냐 기냐의 그 기가 아니고, 또 우리 그리스도교를 보게 되면 영혼과 육체냐 하는, 영혼이냐 육체냐 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그러한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 참 좋지만 이것을 가르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끝이 없이 분열된 모습도 나와 있고, 논쟁이 건강하게 된다면 합의가 통해서 생각이 달라도 한 방에 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가 종교 상황에서도 이 이원론적인 부분들이 종합을 이루면 참 좋지만, 합의를 이루고 다르지만 함께 가면 너무 좋지만, 거기에 이권이 따르고 다 따른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퇴계가 얘기하는 기는 기본적으로 원시 유교를 중심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교에서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가 얘기하는 이냐 기냐에서 기가 이 원리 몸으로서의 기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왕 선생 같은 퇴계는 기본적으로 유교에서도 얘기하는 원시 유교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단일체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몸과 기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 기, 신. 체는 몸체자잖아요. 기는 말 기운 기자잖아요. 그리고 심은 마음 심자란 말이죠.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몸, 혼, 영 했을 때하고 같은 거예요. 몸은요, 바로 말 그대로 몸이죠. 몸. 그리고 혼은요 기입니다. 기. 이황이 얘기하는 태계가 얘기하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사에 말하는 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퇴계에 따르면 그것이 마음이에요. 따라서 몸, 기, 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가 기를 얘기하는 것이 퇴계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기 이원론을 할 때 이가 아니라 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그쪽 전문이 아니라 자 그때는 이해하지만 표현을 이제 잘못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이라고 이제 주장한 그렇죠. 이율곡 이가 중심 원리라고 얘기를 했고 퇴계는 기가 중심 원리라고 얘기했는데 퇴계가 얘기하는 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 이율론 두 가지 중에 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몸 기 그렇죠. 몸, 기, 마음 했을 때, 즉 심, 기, 체라고 했을 때 바로 그 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수차례 여러분들 영혼돌봄 했을 때 마음이 뭐냐 했을 때는 혼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제 마음은요. 유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감정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 그래서 마음 속에는요. 생각도 들어가 있고 감정도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은 공간 개념. 이거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공간 개념이에요. 이거는 에메리투스 교황님, 은퇴 교황님이신 베네딕트 16세 교황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초기 교회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다 보세요. 마음은요. 집 같은 공간을 얘기합니다.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도 하느님과 악마는 늘 싸우는데 그 싸우는 그 장소가 바로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요. 모든 감정들을 담아내고 흘러가게 해야 되는 신성한 곳입니다. 영이 거처하는 것에선 영심이 되는 거고 악이 거처하면 악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느님의 영적 가치, 신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몸, 혼, 영 그리고 유교, 퇴계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단일체로서의 몸은 또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바로 몸, 기, 마음. 그렇게 되면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교는요, 1784년도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 받은 다음에 계속 스스로 그리스도교를 전파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독특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동일성상에서 오늘부터 영혼 돌봄 산책이라는 이러한 그 차원에서 앞으로 이 영혼 돌봄은 이런 구조 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적 가치 몸, 혼, 영은 바로 유교의 한국적 이해라고 할 수 있는
몸, 기, 마음 같은 성상의 이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도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도 바로 인간 안에 영명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명성. 바로 그것이 똑같이 삼중 구조의 그런 차원이, 그래서 신독이라는 말을 쓴 것도 혼자 존재하는 그런, 누가 보든 안 보든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도덕적으로 살 거라는 얘기를 한 것이 다산 정약용이고요. 다산 정약용도 외적으로는 배교했지만 내적으로는 배교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교회 재건 운동에 이렇게 앞장섰고요. 더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이 동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수운과 해월 이 사상도 상당히 이 기본적인 몸, 혼, 영, 몸, 기, 마음 이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이 같이 접합해서 이해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운과 해월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운은 개념주의자예요. 개념.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그 당시에 한반도의 상황을 위험을 직시하고 대단한 작업을 하신 분이고, 해월은 그냥 이러한 수운의 이런 작업들을 생활 속에서 살아가신 분이에요. 생활 속에서 살아가신 분이에요. 아이를 때리지 마라! 아, 이런 부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같이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하는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거든요. 왜 애를 때리지 말아야 되느냐? 사람이 곧 하느님이기 때문에 인내천, 시천주,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있어요.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 닮은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우리 그 교부들은요, 특히 아타나시오 교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제 영혼돌봄의 멤버가 아니신 분은 제 유튜브 카톨릭 책방 영혼돌봄에 이제 가족 가입을 해주시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한 달에 1불 50센트를 내셔야 돼. 이거는 유튜브에서 하는 제도적 장치예요. 그러면 유튜브가 반 이상,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자기가 수입을 하고, 저는 최소한으로 1불 정도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원하는 사람을 저는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가 날 따르기를 바라는 것도 없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앞질러 가버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영혼 돌봄 산책에 여러분들 멤버십을 많이 가입해 주셔서 여러분들 행복한, 정말 내가 누구고 궁극 목표와 궁극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감사합니다.